흥행 대박에 성공했던 할리우드 코믹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인데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독특하고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박물관 그러면 유물만 가득 차 있는, 어찌 보면 너무 조용한 무덤 비슷한 그런 것을 상상하기 쉬운데 밤마다 박물관이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미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살아있다. 열흘 넘게 우리 교인들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박물관이 살아있다 같은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무도 교회 못 오셨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1층에 계시는 어묵집 사장님이 봉투에 헌금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거의 뭐 박물관이 살아있다 수준이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 1층에 있는 우리 카페 사장님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1층 카페 사장님의 편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카페 헬레나입니다. 가게를 오픈한 지가 이제 10년 차입니다. 그동안 잘 알고 지냈던 상가분들도 있고 얼굴만 알고 말 한번 나누어 보지 못한 사이에 떠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주 마주치면서도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인사를 하기도 애매하고 아는 척하기도 애매해서 외면하고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저 마주치면 인사하고 안부를 묻곤 하지만 차 한잔 같이 하지 못하고 몇 년을 지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 교회 한지붕 바퍼 행사를 계기로 어색하게 지냈던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커피 한잔 드리고 싶었던 분들에게 차 한잔 드시러 오시라고 할 수 있고 또 뭐라도 대접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빙수 한 그릇 드시러 오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모두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후원으로 부담 없이 음식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카페 헬레나 드림. 지난 주일에는요, 우리 1층에 있는 어묵집 사장님이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마음 담은 거라고 헌금하고 싶어서 드린다고. 박물관이 살아있다. 여러분, 그 영화 주인공은요, 밤마다 경비서는 그 박물관 야간 경비원입니다. 근데 밤마다 박물관이 살아나니까 그 경비원이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야간 경비원, 그런 흥미진진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 진짜 이 시간과 장소에서 그걸 향해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오늘 시편 부제에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의 시편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했던 찬양대였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찬양대원 그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84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 84편을 가사로 한 찬양을 오늘 찬양대원이 노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시편을, 다윗이 시편을 쓰고 그 시에 곡조를 붙여서 오늘 깃딧이라고 했잖아요. 그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우리 교회 찬양대처럼 고라 자손들이 그런 다윗의 시편의 찬양대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도 사람들은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그 성을 거의 만든 거예요. 궁궐도 다윗이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궁궐, 그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피난길을 떠나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피난길을 떠나면서 자기가 지은 다윗성, 뭐 궁궐, 그 궁궐에서 먹었던 산의 진미, 솜털 같은 이불, 그걸 그리워한 게 아니고요. 주의 장막. 아직까지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수달피 가죽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검은색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에 거기 괴짝 같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달피 가죽에 있는 법궤가 있는 그러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막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왕으로 궁궐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데 참새와 제비가 훨훨 날아서 자기가 그리워하는 그 예배의 처소에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들이 자기 집을 얻는 것처럼 내가 주의 장막에서 그런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궁궐에서 왕으로 정치, 경제, 외교 뭐 복잡한 게 많죠.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경쟁사회에 서로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골치가 아프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칠 것 같다 그러잖아요. 돌아버릴 것 같다 그러고 뚜껑 열린다 그러고요. 요즘 뭐 폭염 때문에 푹푹 찌지요. 열대야 있죠. 근데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일상으로부터 떠나는 거거든요. 뭔가가 대조될 때 시원한 걸 느끼는 거죠. 고구마를 먹는데 목이 막혔는데 사이다를 마시는 거예요. 시원한 거죠. 대조가 되잖아요. 목이 막혔는데 시원한 건 청량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육체적인 노동하신 분들은 주일날 편안하게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땀을 흘리고 흙을 만져야 안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부터 반대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일주일 동안 미스트롯을 들으셨다면 주일날은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 조선시대에 사이다가 천연사이다가 있었던 거 압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 칠성사이다 안 들어봤는데 무슨 조선시대에 사이다가 있냐.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거기 이제 상추쌈 같은 거에 여러분 쑥갓도 있고 당귀가 있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사위 같은, 사위가 백년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백년손님이 쫙 찾아오면 그 당귀를 먼저 먹게 했대요.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씹어 먹었어요. 쓰잖아요. 찬물 한번 드셔보세요. 사이다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조가 되니까, 컨트라스트가 되니까 썼다가 시원한 걸 마시니까 사이다 같은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얽히고 설킨 것처럼 막 살았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만 붙잡고 살았을 때는 이게 단 줄 알고 오해했어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니까 아, 이게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라 이해가 되잖아요. 오해했었을 때는 고구마 먹듯이 답답했는데 이해가 되니까 사이다 먹듯이 뻥 뚫리잖아요. 시원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장막은 오늘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개념적으로는 텅 빈 예배당.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장막과 더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잖아요. 좀 복잡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텅 빈 예배당.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앞에서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조용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마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안식처에 모여져 있는 저 이천 에덴 낙원 가시면은요, 거기 부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채플이에요. 언제든지 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얽히고 설키고 고민이 많고 하는데도 그 채플에 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에 해답을 얻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해소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너희는 흙이니 다 흙으로 돌아갈지라. 강력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너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안 해도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 텅 빈 예배당 같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장막. 오히려 그게 더 가깝습니다. 수살피 가죽으로 되어 있는 장막인데, 시꺼먼 장막인데, 저 괴짝 같은 법궤가 있을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주의 임재가 있어요. 그걸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으로도 야, 근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미칠 것 같고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런 거 반가운 일 아니죠. 즐거운 일도 아니지만 거꾸로 말하면 우울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중독되지도 않고 뭐 불안하지도 않고 뭐 미칠 것 같지도 않다면 그건 죽은 박물관이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 입안에는 대개 10개 정도의 박테리아가 있답니다. 아이고 더러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거는 상재균이래요. 늘 있는 균. 아무리 뭐 이를 깨끗이 닦아도 늘 있는 균인데 이 균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병균으로부터 이걸 보호하는 귀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상재균이 있어요. 우리 감정에 우울도 있고 불안도 있고 뭐 중독도 있고 살아있으니까. 죽음은 없어지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당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눈물 골짜기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너무 커서 이게 마치 희석되듯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외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각자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각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여호와는 해와 방패시라. 추위와 어두움을 물리치는 해와 방패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저는 다음 달 8월 한 달 동안 사실은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을 한자씩 하려고 그랬어요. 덧, 돛, 닷.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신앙의 항해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은 덫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 아름다움, 그 풍요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정치적인 탁월성이 덫이 될 때가 있어요. 종교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해결점이 그게 덫이 된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귀한 시간을 주세요. 근데 그 시간마저도 덫이 될 때가 있어요. 발목이 잡혀요. 그러면 벗어나서 다시 항해를 하려면 믿음의 돛이 필요하잖아요. 어떨 땐 한국에서 닻을 또 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닻을 다시 또 올려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윗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믿음의 닻이 아니었을까. 그의 발목을 잡았던 세상의 덫을 피하는 그의 믿음의 돛과 닻 같은 역할이 아니었을까. 믿음의 항구에서 내렸던 닻을 다시 올리면서 또 바람을 향해서 돛을 올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84편이요 사실은 제 최애 시편입니다. 제일 좋아해요. 목사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아이, 목사님 참 직업병입니다. 어떻게 시편에서도 이렇게 84편을 제일 좋아합니까? 글쎄요. 박물관이 살아있으니까. 저는 시편 84편이 제일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덫에 걸리고 저런 덫에 걸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세바의 덫에 걸리고 우리아의 덫에 걸리고 또 뭐 정치적인 탁월성의 빛에 덫에도 걸리고 또 종교적으로 잘못된 해결점을 찾다가 또 덫에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덫에 걸리고 저런 덫에 걸리고 세상에서 헤매고 힘들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고 쓰러졌다가 주일 예배의 시간 예배의 초소에 나와서 닻이 믿음의 닻을 내리고 정비하는 거죠. 다시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믿음의 덫을 높이 올려서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말입니다. 믿음직사잖아요. 여러분 박물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야간 경비원이 주인공이에요. 그 영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 조연들이 많이 나옵니다. 루스벨트 역할을 하는 뭐 사람도 있고요. 저 로마의 아주 유명한 장군도 나오고요. 아주 희한한 카우보이도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이 다 나오지만 박물관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 속에. 근데 야간 경비원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내가 노를 젓죠. 땀 흘려서 노를 젓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죠. 근데 배의 키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돛을 높이 올릴 때도 또 다시 접을 때도 닻을 내릴 때도 닻을 올릴 때도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세상 어떤 부자보다 이 세상 어떤 권력자보다 행복한 귀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 미칠 것 같죠? 덫에 걸렸으니까 미칠 것 같죠. 그 내면에 덫이 됐건 외면에 덫이 됐건 덫에 걸렸죠. 어쩔 때는 성공에, 어쩔 때는 풍요에, 어쩔 때는 아름다움에, 어쩔 때는 탁월성에, 어쩔 때는 종교적인 잘못된 해결책에, 심지어는 귀한 시간까지도 그냥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항해자는 닻을 내릴 때
또 추랑을 위해 다치를 올릴 때 행복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바다를 바람을 향해서 돛을 올릴 때도 또 험악한 상황에서 다시 돛을 그저 다시 내릴 때도 감사하고 또 평안을 얻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구에서도 행복하고 바다에 나가서도 행복하고 물론 노를 저어야 될 땀을 흘리는 순간도 있죠. 오늘 다윗편에서는 세상에 살면서 덫에 걸렸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닻과 돛이 주의 장막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면의 덫도 있고 외면의 덫도 있는데 그것을 주의 장막 속에서 믿음의 항해를 위한 닻과 돛을 찾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해와 방패시라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얼굴을 살펴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박물관이 아니라 주의 장막이 살아있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덫을 이길 믿음의 덫과 닻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에 다윗은 그의 고백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해와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장막 속에서 새 힘과 새 용기와 새 담대함을 얻었던 귀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또 상한 영혼들 다시 주님 이곳에 나와 믿음의 닻을 내립니다. 또 새로운 항해를 위해서 닻을 다시 올리고 저 바람을 믿사와 믿음의 돛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신앙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얻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늘 알알이 맺혀지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